자, 안녕하세요. 네, 밀크레오 팀의 오재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좋은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좋은 투자가 있는데, 좋은 투자, 좋은 투기가 있고요. 좋은 투자는 맞아요. 좋은 투자는 있는데 이제 나쁜 투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좋은 투자는 맞아요. 네. 좋은 투자는 맞는데 하나는 좋은 투기고 하나는 나쁜 투기예요. 근데 그 예전에 이런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6만원에서 2007년에 뭐 한 50만원까지 올랐어요. 주가가 이제 6만원에서 50만원까지 몇 배입니까? 한 10배 조금 안 되게 한 9배까지 올랐는데 현대중공업의 그 임원분들이 그 대박이 나냐? 주식이 없어요. 주식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제가 이게 되게 좋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 주가가 나중에 굉장히 잘 가는데 항상 그 과정에서 그 회사의 뭐 회계팀이라든지 그 회사의 연구원이라든지 핵심 부서의 직원들은 항상 저한테 우리 회사 안 좋다 그래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제가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송하지만 니네 회사가 좋은지 안 중요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여의도에서 펀드가 주식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금, 니네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니네 회사를 좋게 봐주는지 안 좋게 봐주는지가 중요하지 니가 아는 그 니네 회사의 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옆에 이제 그 상장 기업을 다니는 분들 중에 자기 회사 주식을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물론 이제 자기 회사 주식 매매를 못하겠지만 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다 못 맞춘다고 할 겁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자 좀 이렇게 제가 쉽게 예를 들면 돌고래를 이제 좀 예로 들어볼게요. 자 이게 수면 위에 딱 물 위에 있어요. 자 돌고래가 이제 여기 있는데 이 돌고래가 점프를 하고 싶어요. 자 지금은 이제 돌고래가 많이 이제 쇼가 없어졌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돌고래 쇼가 있었어요. 돌고래가 이제 이 수면 위에서 여기에 이제 그 점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점프를 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점프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점프를 하냐면 내려갔다가 추진력을 얻고 딱 올라갑니다. 이렇게 갔다 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내려갔다가 용서숨을 칩니다. 자,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좋은 투자를 해야 되는 정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아질 기업들은 먼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내려갑니다, 주가가. 내려갔다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이유가 있는데 제조업이 있고요. 서비스업 중에서 제가 뭐 서비스업에서 제가 얘를 엔터로 들게요. 자, 요즘 그 인기가 많은 이제 트와이스라는 그룹이 있죠. 트와이스가 나온 지 3년 지금 넘었거든요. 지금 횟수로 거의 한 4년째인 것 같은데 트와이스가 나오자마자 다 히트를 쳤어요. 곡이. 이제 트와이스라는 이제 그 그룹이 뭐 우아하게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죠? 7억 취업하고 그 다음에 뭐 TT 그 다음에 낙낙 네, 제가 다 외웁니다. 네.
제가 JYP 그 추천해서 수익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제 낙낙 그리고 지금 이제 시그널입니다. 주가가 이제 트와이스가 나오고 나서 나오는 곡마다 다 히트를 쳤어요. 지금 약 한 횟수로 4년인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나오고요 뭐 계속 있어요. 이러다가 올해 두 배가 나갑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나오자마자 잘하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가고 마치 돌고래가 점프하듯이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자, 모두가 돈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걸그룹이 나오잖아요. 자, 마케팅비 뭐 이 안에 뭐 광고비가 제일 많겠죠. 광고비, 인건비 한마디로 돈덩어리예요. 그죠? 스타일리스트도 있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밴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CD도 만들어야 되고 뭐 광고도 해야 되고 뭐든지 돈입니다. 다 돈이에요. 노래가 히트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네. 그죠? 당장은 주가 내려갑니다. 뭐 횡보하면 다행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언제 주가가 올라가죠? 돈을 쓰다가 예, 돈을 벌 때에 들어갑니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정확하게 재무제표를 보시면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돼요. 재무제표를 보고 싶으시면 현금 흐름표에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제조업이나 뭐 엔터나 보통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하잖아요. 그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 새로운 뭐 공장을 짓게 되면 토지도 사야 되지 건물도 지어야 되지 건물 지으면 감가상각비 들어가지 직원 뽑으면 인건비 들어가지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마이너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좋은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은 이때 사요. 돈을 막 쓸 때. 그러니까 JYP 엔터가 트와이스가 나왔어요. 막 곡이 대박을 칩니다.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야 JYP 엔터를 사자 사요. 근데 사고 수익이 안 납니다. 3년 동안 횡보하고 내려가는데 다 매도가 되죠. 못 견디죠. 이게 뭐죠? 좋은 투자 나쁜 투기.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근데 왜 JYP 엔터가 올해 올라갈까요? 이렇게 히트곡이 막 나오고 나니까 이제 뭐가 생기죠? 일본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가능했지만 어떤 대우를 받고 일본 진출하느냐의 차이죠. 그죠? 지금 뭐 트와이스는 예전에 손시대급으로 일본에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아 투자자들이 뭘 보죠? 아 이제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벌겠구나. 현금 회수가 돌아야겠구나. 그 기대감에 이제 네, 뭐 주포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건 좋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결국 임계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엔터 기업이든 뭐 제조업이든 처음에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 막 삼성전자가 공장을 막 세우겠죠. 공장을 세우고 사람을 뽑고 뭐 엔터 기업도 뭐 갖가지 비용을 대면서 처음에 뭔가 시작할 때는 성공 확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주가는 못 갑니다. 오히려 빠져요. 그리고 나서 그게 투자의 회수 기간이 도래할 때 주가가 날아갑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200만 훨씬 돌파했죠. 근데 올해 200만 돌파하는 게 물론 올해 수요가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생산 라인을 갖춘 거에서 돈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좋은 투자라고 하더라도 10만원짜리가 내려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10만원짜리가 2만원까지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한 50만원 날아가는
이게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대 좋은 투자도 가능해요. 근데 2만 원 내려갈 때까지 어떻게 버텨요? 그죠? 근데 이 어딘가에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시점이 반드시 이 정배열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좋은 투자, 좋은 투기가 제일 돈을 많이 번다 그랬죠? 이 안에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시점을 찾아서 매수하세요. 이때는 좋은 투자지만 나쁜 투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좋은 투자, 나쁜 투기도 잘못된 거다. 좋은 투자, 좋은 투기 둘 다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